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결성요리 있어. 오늘은 군침이 도는 음식 액젤입니다. 못 먹더라도 눈으로 광대네요. 아, 그리고 오늘도 제아 눌러주시는 지퍼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가겠어요. 우와, 신난다. 그래, 오늘 수학 안 한다. 야호, 선생님, 근데 어디로 가요? 김집보 너네 집. 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현장 체험학습을 저희 집으로 가신다고요? 사전에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우리 집이죠? 지금 저 장난치시는 거죠? 헤헤. 잠만, 지금 내가 엉망일 텐데. 흥. 장난 아닌데? 그리고 허락은 전날 집보모님께 받아놓았단다. 그럴까? 잘 됐다.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거 예의가 아닌데 떡꼬치 사가지고 가면 되겠네. 김기뽀 어머님께서 떡꼬치 좋아하시니? 물론이시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떡꼬치의 떡소리만 들으셔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되도록 많이 사가지고 가신다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하하, 다행이구나. 자, 그럼 집보네 집으로 출발. 어, 저기가 집보시장이구나. 5학년 2반 선생님이 계산할 테니까 떡꼬치 두 개씩 먹도록. 에이, 설마 우리 반에 계산도 안 하고 몰래 더 먹으려는 애가 있으려고? 어허, 아무튼 고맙다 수지야. 어, 저 선생님, 근데 이미 떡꼬치 가게 손님이 가득 찼는데요. 근데 손님들이 이상해요. 어, 어, 어? 좀비예요. 좀비가 우리들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야! 우리도 달려. 후다다다다다다. 야, 여기가 왜 이러지? 어, 자리가 끊겼어요. 다른 데로 돌아가야 돼요. 후다다다다다. 헐, 야, 여기는 땅이 꺼지고 상어들이 헤엄치고 있다. 야! 여러분, 다른 데로 돌아가세요. 아, 뜨거, 뜨거. 혹 여기는 유용함이 묻어서 나가세요. 나가. 뭐야, 김기뽀 나가라고? 진짜 떡꼬치를 못 먹어서 하고 오셨는데 진짜 내가 못 먹을 거지? 그럼 내가 잘못 갔다. 뭐, 뭐야, 그럼 지금까지 꿈이었던 거야? 휴, 다행이다. 잠깐만, 방금 언니가 떡꼬치라 그랬는데 언니들 떡꼬치 내놓고 가라고! 여러분들 잠깐 실시간 가요! 다시 실시간에 김기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알람 울리면 조금 짜증나기도 하지요. 헤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구독 취소하셨구나. 잘하셨어요. 자꾸 알림 와서 짜증나는 것보다 알고리즘에 떠서 오시거나 습관적으로 검색해서 오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저랑 밥 뭐 하실래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뽀짝 어른님의 존경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김기뽀 엄마가 밥 먹으래. 어, 뽀짝 어른님 죄송하지만 저 실시간 끌게요. 이렇게 알림 올릴 때마다 오셔서 불쌍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알게 바꾸고 다시 실시간을 킨 집보입니다. 집보야, 엄마 마트 갈 건데 같이 갈래? 마트였네.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걸 골라도 되죠? 그럼 그럼, 따라가니 사람이 특권이지. 그럼 가자. 엄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오늘이 세일 마지막 날인 초초초 특가 행사 날이거든. 아, 어쩐지. 어, 저기 아이스크림 코너에 사람 엄청 많은데요. 엄마, 저도 아이스크림 골라도 돼요? 그러렴. 저기 냉온 팩에 담으면 되겠다. 어머머머, 특별 할인해서 3개 2,000원이네. 오늘 오길 잘했다. 호호호호. 헐, 대박. 다 민트초코잖아. 아싸, 기쁜언니 민트초코 잘 못 먹는데 그럼 나만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군. 어, 잠만, 봉구? 봉구야.
쇼핑 갔다가 사람들이 모여 이끌려 뭔가 하고 갔더니 아이스크림 세일해서 나도 사려고 해. 이거 하나 2,000원짜리인데 3개 2,000원이면 완전 대박이지? 게다가 너랑 나랑 좋아하는 미트 초코야. 어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고르자. 집부에 다 골랐니? 아, 아이스크림 왜 이리 많이 산 거야? 6개요. 그래봤자 4,000원어치밖에 안 돼요. 아, 여기 의료원 본구 회장 본구예요. 얘도 아이스크림 사러 왔다고 우연히 만났어요. 헤헤. 그래, 본구 안녕. 친구 앞이니까 최대한 귀엽게만 해야 되겠군. 그나저나 김재보 민트초코는 저만 빼고 아무도 안 먹는데 6개씩이나 아유. 저 엄마 본구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도 되죠? 그래 친구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늦지 않게 들어오렴. 아, 저 무거운 거 혼자 들고 가야 하다니. 응, 당연히 걸어왔지. 집에서 7분 거리인데. 근데 왜? 힝은 감동이야. 알겠어. 엄마 본구가 지금 같이 들어다 드린대요. 어머머머, 정말 너무 고맙구나. 집번에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냐. 호호호호호. 낑낑낑. 아, 엄마 왜 이리 많이 사셨어요? 세일한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시면 또 나중에 버린다고요. 아휴. 김집보 또또또 잔소리. 아무튼 집에까지 들어다 줘서 고맙다. 자, 여기 아이스크림 사이좋게 나눠 먹으렴. 엄마의 저희들 앞에 놀이터에서 먹고 올게요. 응, 그래. 헉, 점점 녹기 시작한다. 얼른 먹자. 암, 냠냠냠냠냠냠. 탯, 우엣, 이거 맛이 왜 이래? 그치, 좋아하지. 근데 이건 민초 맛이 아닌데. 아, 맞다. 곰팡이 맛이나. 이제부터 유통기한 거의 다 돼서 곰팡이 핀 아이스크림 세일해서 판 거였잖아. 안 되겠어. 봉구야, 우리 따지러 가자. 원래 곰팡이가 없어? 메인은 살펴보는 중. 야, 근데 진짜 곰팡이 맛이 났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인가 봐. 어쩜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 나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꾸. 훌쩍훌쩍. 뭐, 민초 맛이 아니라고? 어디 봐봐. 엥? 새로운 맛을 느껴보세요. 신제품 출시 곰팡이 맛 아이스크림. 야, 이건 무조건 불어지. 곰팡이 맛을 누가 좋아하냐? 헐, 여러분 잘 마실 시간 꺼요.